안녕하십니까. 저는 그 김해 유튜브 동영상 제작자 한강기라고 합니다. 저는 저 이탈리아에서 그 유명한 판테온이라는 그 궁전 앞에 지금 촬영하고 싶어가지고 아이스크림을 하나 샀는데 이게 6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만 원 정도 하는데 이 아이스크림을 이탈리아 현지에서 하나 사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싶어서 하나 샀는데 저 뒤편에 판테온이라는 궁전이 옛날에 그 이탈리아 그 네로 왕조 시대에 이렇게 왕들이 살았던 그런 궁전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일제 모습이 어떤지 360도 해전해가 여러분에게 나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. 그럼 제가 화면전을 해가지고 일제 모습이 어떤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화면전은 이런 모습입니다. 이렇게 지금 판테온이라는 이 궁전 앞에 열대 이게 판테온의 이 궁전이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지금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고 있는 그런 유명한 장소라고 합니다. 제가 360도 회전해가지고 이 판테온 궁전 앞에 일대 그 건물 모습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. 여기 주변에 막 카페 같은 것도 많은데 카페 이렇게 아이스크림 같은 거 하나 사게 되면 한 만 원 정도 합니다. 만 원. 그리고 커피는 한 달에 16,000원 정도 하고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.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그 옛날에 로마 그 황제들이 살았던 그 판테온이라는 그 궁전이랍니다. 궁전. 지금 현재로는 성당으로도 쓰이지고도 하는데 굉장히 여기 이탈리아에서 그 유명한 그 관광지라고 합니다. 저 뒤에 이렇게 동그란 그 궁전 뒷모습이 있죠. 저거는 그 소의 말총으로 그 튼튼하게 소의 말총을 이용해서 그 지었다는 겁니다. 소 말총을 건물 지을 때 중간중간에 넣게 되면 건물이 아주 그 야무지게 안 무너지게 해가지고 소 말총을 이용해가지고 저는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.